김경수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연일 뜨거웠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인을 했습니다.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는데 자 이종호 실장이 네. 이 뭐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 네.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? 일단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. 한동훈 대표도 그 전부터 반대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것에 뭐 방점이 있지 예. 이것은 절대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결기를 보인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사실 뭐 과정상은 그렇지만 어떤 사면 복권도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파장은 글쎄요. 이제 결정이 된 이후부터의 파장은 아마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야, 국민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정정을 해드리면서요.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? 이 한동훈 대표, 국민의 한동훈 대표는 네. 이 복권을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의결을 한 부분인데 뭐 윤한 갈등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? 이 국면이. 사실상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낼 만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로써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,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의 반대 의견 피력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간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요.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과연 제3자 추천안을 한동훈 대표가 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또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